제대 이후에 이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오디션을 본격적으로 보러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요. 시트콤 출연, 영화, 드라마, 조연 등 시켜만 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정말 어쩌면 지금보다 더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에게는 좀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좀 어떻게 물건을 좀 더 주세요. 도움을 좀 진정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입장. 글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놈이 대사 하나 표현할 줄 못하는 놈이 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무모한 거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이름도 스스로 바꿔버린 겁니까? 김용건 아들이라는 뭔가 낙하산 이미지. 그거는 제 이름 자체, 김성훈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심심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하정우라는 이름은 어떻게 도움이 된 겁니까? 김성훈 하정우. 그것도 좀 웃기게 됐는데요. 원래 그 배우 김성수 씨 있잖아요. 네. 김성수 씨가 쿨의 김성수 씨가 있다고 해서 이름을 바꾸려고 했는데 거기 이제 감독님께서 이름 그냥 써라 쓰는 게 낫다 해가지고 하정우라는 이름이 남은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제가 이름을 바꾼다고 하니까 그래 네가 써라.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어쩌면 제가 부모님한테 뭔가를 거스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 성씨 자체를 바꿔버리니까. 네네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먼저 이제 이름을 바꿔도 괜찮습니까라고 여쭤보니까 그래 바꿔라 그래 그냥 너 바꿔 사는 게 더 편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이름이 정태성이라는 이름이 있고 하정우라는 이름이 있고 김성훈에서 조금 성훈이라는 이름이 너무 익숙해서 김을 금으로 바꾸자. 그래서 금성훈. 왠지 중국 금성훈. 아버지 여기서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일단 하정우가 이름이 부르기도 쉽고 네가 좀 외모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잘 매치가 될 것 같다라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잠복 근무라는 영화부터 하정우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잠복 근무에도 나왔었군요. 네. 김선아 씨랑 같이 촬영하셨어요? 굉장히 좀 큰 나름대로 큰 역할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